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세종시의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뛴 세종 을선거구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승리한 강준현 당선인. 유권자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장 무너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저출생, 지역 내 불균형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간의 4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승리의 의미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라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가 안고 있는 지역 내 불균형 문제에도 관심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약 3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내겠습니다. 같은 당 후보의 중도 낙마로 민주당 내에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강준현 당선인. 지역 현안 해결부터 민주당 텃밭 지키기까지 강 당선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